엔진 가동 시간 기준으로 레드라인 오일은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될지, 롱라이프라고 홍보되는 리스타 오일 기준으로는 몇 시간 정도가 교환 주기일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얼마를 뛰어야 됩니까? 더 어떤 사람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뛸 수 있지만 사실은 따라 다 달라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와인 공부처럼 오일도 공부해야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사실은 그렇지. 이 오일도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와인은 사실 공부를 하면 어디 가서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특히 멋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일은 많이 한다고 해서 여자들한테 멋있게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좀 관심이 있어요. 화장품에 에스테르가 많이 쓰이잖아요. 에스테르가 사실 그 기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 설명해주면 좀 좋아해. 하지만 오일, 엔진 오일 설명하고 윤활유 얘기한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나는 결혼했으니 그런 거에 상관을 하면 안 되지. 이준훈 연구노트. 1년에 1000km 타는 차는 엔진 오일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아, 일단은 차량 자체는 사실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우리 물도 가만히 정체했으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환이 되지 않으면 뭐 들어가 있던 물질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물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가수분해를 일으키면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폴리머 형태는 물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끈적끈적한 콧물 같은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쓰면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은 시동을 걸고 순환을 시켜줘야 돼, 엔진 오일은. 그렇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 갈라는 그 주기를 그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시동을 계속 걸어주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예 세워놓은 사람한테 1년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좀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1년이면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이 많으니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가정하에 1년에 한 번씩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몇 킬로 안 쓰는데 그래도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시동 걸어주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뭐 중간에 뭐 걸어줬다가 안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1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낫죠. 매뉴얼에서 적어준 대로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지나간 질문이에요. 네. 상용차 오일 개발 하고 계시나요? 상용차 개발은 나는 이제 내년쯤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에는 있으신 건가요? 있죠. 있는데 승용 자동차용으로 먼저 라인업을 갖추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쯤에 상용차용 첨가제 하나 정도 만들 거예요. 물론 이제 개발은 그때 할 거니까 제품은 나갈 거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올해 뭐 잘 차근차근 돼서 만들어진다면 상용차 엔진 오일은 내년에 개발을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뭐 딴 게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뭐 더 늦춰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썩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테스트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승용차 많이 밀려 있어요. 만들어야 될 게. 정민용님 질문이었고요. 김보은 박사님의 지식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르노 클리오 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고요. 제르세스 세라믹 첨가제를 사용 중인데 리스타 S1이 리얼 에실리스를 같은 말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르노 디젤이 C4 규격을 사용하는데 C3와 다른 점이 황과 황산 회분이 적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C3 오일에 제르세스 첨가제를 넣으면 C4에 준하는 정도의 황과 황산 회분이 농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세라믹 첨가제는 사실 파우더예요. 제르세스는 세스가 아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황과 인을 아예 안 넣고 그냥 파우더만 넣었다는 얘기고 네. 리얼 애슐리스는 메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파우더 형태는 애슐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슐리스의 개념은 금속이 없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첨가제를 우리는 애슐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라믹 첨가제는 고체 파우더입니다. 말하자면 나노 파우더 형태의 첨가제야. 고령토 재질인지 뭔지 이런 걸 넣어서 그 안에 분산시켜갖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화합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같지 않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C3랑 C4는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라믹 첨가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는 기후랑 세라믹 파우더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희석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황이랑 포스퍼러스랑 그다음에 설피이트 대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줄어드는 양이 첨가제가 10% 넣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C3에서 C4까지 양만큼 줄어들지가 않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줄어든 만큼 C3에서 인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필요한 만큼 있었잖아요. 그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프라이브 필름 만드는 그 역할을 걔네들이 하거든요. 대신에 물론 세라믹 파우더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역할이 줄어들어 버린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제이든 탁님 질문이셨고요. 네네. 연간 주행 거리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엔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엔진 오일 교환을 신경 쓰고 있으시대요. 엠블친 통해서 가동 시간 200에서 300시간 정도로 엔진 오일을 교환할까 싶은데
주행거리 기준이 아닌 엔진 가동시간 기준이 가혹 조건과 일반 조건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엔진 가동시간 기준으로 레드라인 오일은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될지, 롱라이프라고 홍보되는 미스터 오일 기준으로는 몇 시간 정도가 교환 주기일지 문의드립니다. 자, 이거 엔진 가동은 사실은 우리는 뭐 몇 킬로미터 뛰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상용차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 같은 거요. 그런데는 전부 시간으로 해. 이유가 뭐냐면 건설 장비 같은 걸 정차해 놓고 굴삭기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킬로미터로 나가지 않고 시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엔진 작동하는 게. 근데 자동차는 대부분 사람들 인지할 때 몇 킬로미터 뛰었는지를 이렇게 인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주로 많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사실은 다른 용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추가된다면 엔진 구동 시간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게 계산이 이게 되냐면 엔진이 RPM으로 돌아가잖아. 로테이션 퍼 미닛이잖아요. 그래서 분당 얼마의 회전으로 돌아가는지 거기에 보면은 엔진의 직경도 다 나오고 하잖아요. 캠에 아니면은 그 크랭크샤프트의 축 돌아가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게 전달이 돼서 나중에 바퀴가 돌아갈 때 바퀴 직경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기엔 너무 어려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킬로미터 거랑 엔진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걸 할 때 빠져나가는 그 로스되는 그런 힘들 있잖아요. 그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지 않더라고. 내가 계산을 엄청 빨리 막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이미 자기가 얘기를 해놨어. 50시간에 1300km를 뛰었대. 그럼 이걸 믿고 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운행 조건은 다 각자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차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로스라는 게 생겨요. RPM 이런 건 다 똑같겠지만 로스 어떻게 빠져나가고 저항이 어떻게 생기고 이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레드라인 오일을 교환 주기는 어떨지. 보통 레드라인은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네. 기후 조합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내가 보니까 만 정도는 이상은 쓰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뭐 충분히 쓰고도 남겠네요. 사용료 분석을 지금 레드라인을 좀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만 킬로 정도 뛰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엔진 오일 상태가 괜찮았었나요? 괜찮은 사람도 꽤 있었어요. 아닌 사람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줄 게 아니라 본인의 운행 습관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겠죠. 어느 정도 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50시간에 1300km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200에서 300시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200이면은 4배고 300이면은 6배잖아. 그러면은 한 대략적으로 200이면 5000km? 5000에서 6000 정도고 300이면은 한 7000에서 8000 정도 이렇게 뛴다는 얘기예요. 300시간이면 7000에서 8000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면은 뭐 350시간을 정도를 뛰든지 350에서 400 정도 시간을 쓰면 되겠네요. 본인이 마일드하게 움직인다면. 그 다음에 롱라이프 홍보되고 있는 리스타 오일 조건으로 몇 시간 정도 교환을 주길지 문의드립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얼마를 뛰어야 됩니까?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5천씩 더 뛰십시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보다 좀 적게 뛸 수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5천 정도 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5천 정도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한 200시간 정도 추가네. 그죠? 워낙에 이게 사실 거리를 여쭤보시는 분들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주행 조건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긴 어렵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회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구동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상용차나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다 간다. 왜냐하면 정차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일하는 시간, 엔진도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 가는 것도 더 정확할 수 있다. 자, 엔진 오일과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엔진 오일에 대한 추천은 사정상 좀 어려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 다음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바이.